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얘랑 얘랑 지금 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붙일 그 영역이 좀 조인트 영역이 없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조인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결이 없어요. 절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필요하겠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보시면, 요게 안에 냅두고요. 옆으로는 다 조인트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은 요걸로 재단하시면 되신 거죠. 가죽 재단.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살려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요게 아까는 얘는 없어도 네네네 없어도 된다고 된다 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있는 게더 나오세요. 왜냐면 이거 제작상에서 있는 게더 나은 게, 얘를 지금 요렇게 해서 가름 솔기 방법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을 거예요. 여기 있죠? 지금 살아 있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해서 여기서 스티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에 스티칭이 너무 약해 버리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그래서 제 했을 때이 부분이 있는 게더 낫습니다. 대신에 얇게 손피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살려 놓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스티칭 같이 물리는 게더 튼튼해서 이 부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자, 질문. 아마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거를 내가 기본, 아까 U 패턴 있죠. 사실 여기 지금 바로 단계를 끄다 보니까, 아, 그런가 싶지만, 기본을 아셨던 분들은 이거를 알면은, 굉장히 머리가 좀더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절개만 달리해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왜냐면 지금 기존의 U 패턴이 안 예뻐요. 이것 때문에, 홀 때문에요. 굉장히 잘 붙이면 되지만, 이거 완성도가 일단 없어요. 이렇게, 사실 공산품, 특히 명품사라고 하는 데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구찌나 프라다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루이비통이나, 더 완성도 있게 하는 그런 데서는, 이런 걸 사실 용납을 못 해요. 용납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스티칭을 넣은 거예요. 힘이 들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그렇죠. 경계가 뭐 홀이 있거나 이렇지 않죠. 이렇게 훨씬,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기본 패턴을 알고 나면 얘를 보면 아, 야, 그래 발렉스트라 인정. 제일 인정하면서 아 그래 맞다. 야, 역시 너구나. 이거 어디라고요? 예, H4입니다. H4. 근데 이건 망구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망구 제 생각이고, 딴 분들 보면, 이제 엄청, 에르메스 바라고 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옆 패턴 했고요. 기본하고 변형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패턴은 아마 성인님하고 저희가 대칭 패턴법으로 같이 한번 떠볼게요. 실제 뜨면서, 이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패턴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6 패턴에서 두 번째로 떠야 될 패턴이 지금 남은 게앞 패턴, 뒷 패턴, 밑 패턴 있습니다. 밑판 있습니다. 그러면 뭘그 다음에 떠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뒷판이라고 보셨는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또 이제 그건 밑판이세요. 예. 자, 밑판을 뜨는 이유는 지금 저희는 디멘전 3개죠. 현재 옆에서 2개를 처리를 했어요. 여기 복하고, 옆에 복하고, 그 다음에 높이하고. 디멘전 결정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면 이거죠. 전면이면 앞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밑판이 기본이세요. 밑판에서 이 전체 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뜰 것은 밑판이세요. 숫자도 보면
넘버 2로 돼요. 첫 번째 뜨고 두 번째 뜨시는 거죠. 네. 그럼 옆판에서 높이를 정하고 뒷판에서 앞에 그 예, 앞에 보고 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해서 세 개가 다 만들어져요. 디멘전은 만들어졌고 그 나머지 앞판, 뒷판, 덮개는 거기에 다 같이 따라서 같이 맞춰져 따라가줘야 되는 수치세요. 예. 그 따라가는 것도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중요하세요. 지금 포인트가. 예. 일단 따라가야 된다는 것만 예, 두시고 그래서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밑판을 뜨겠습니다. 밑판은 이건 그냥 밑판은 특별하게 없어요. 거의 그냥 대부분이 직사각형이세요. 예. 자, 밑판에서 저희가 이 폭을 22로 지금 잡았습니다. 여기서 22가 결정이 되겠죠? 네, 22가 결정이 되고. 자, 여기 폭이 지금 9.5로 했는데요. 지금 뜬 거는. 네. 9.5로 한 이유는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이게 9.5예요. 우리 원래 얼마였나요? 11.5였어요. 11.5. 아까 옆판 여기. 오케이. 예. 11.5를 여기에 이 폭을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도 얘는 9.5로 정했다고요. 그리고 밑판을 보니 1cm씩 후퇴를 시킨 거예요. 원래 갈려던 월 길이 폭보다도 이거는 심미적인 거가 많으세요. 이 경계면이 가방 전면에서 일부러가 아니면 사실은 좀 감추는 좀 편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그 단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니고 말려져서 안으로 좀 숨어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게 안 보이게 뒷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방들, 사실 거의 모든 가방들이 굳이 얘를 여기까지 세우지 않는다면 다 원래 있는 폭보다 좁아요. 앞부분에 봤을 때 그게 노출이 안 보이게. 그게 좀 더 고급스럽다라고, 더 이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세요. 뉴패턴 가방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방들이 밑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가방들은 이렇게 좀 작게 돼 있긴 하세요. 원래 폭보다도. 얘는 뉴패턴 아니지, 얘는. 그러니까, 뉴패턴의 가방들. 뉴패턴의 가방에서. 네네. 그거는 이제 이런 그 앞에 전면에서 봤을 때 노출이 일부러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후퇴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작게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작게 할 거냐? 그것도 역시 누이 마음이에요. 예, 누이 마음이. 그래서 보면 대부분 한 1cm 작게 예, 작게 줘서.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패턴 떴던 거는 22에 11.5에서 일시 후퇴를 시켜 9.5로 사이즈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숫자 작게 해주면 더 그냥 예, 좀 더 이쁘다. 네. 그리고 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세 개의 디멘전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앞판하고 뒷판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앞판도 이제 나중에 패턴을 같이 뜨실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앞판인데요. 앞판에 뭐 위쪽 부분 라인 앞판의 쉐입 모양도 이거는 뭐 비율이 있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밑판 대비 앞판을 얼마만큼 뭐 좁게 할 거냐, 이 라인을 A 라인으로 만들 거냐 하는 거는 다 이거는 그 정하기 나름 비율로 정하기 나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밑판이 지금 22였죠. 네, 22로 하고. 그 다음에 밑판 아마 제가 쉐입을 땄을 때 이 비율이 지금 한번 측정해 볼게요.